5.18 민주화 운동을 두고 논란과 분열을 해소하자며 출범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오늘로 4년간의 활동을 마칩니다. 성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전원위원회 의결을 끝으로 조사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광주교도소를 방문해 5.18 희생자 안매장 추정 장소를 살펴보는 등 40여 년간 은폐됐던 진상을 찾기 시작한 지 4년 만입니다. 최초 발포 명령자와 지휘체계 이원화, 각종 인권침해 사건과 행방불명자 안매장 의혹 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조사위는 최초 발포 명령자와 안매장지 규명 등 핵심 과제 21건을 직권조사해왔습니다. 1980년과 1981년 당시 검거된 북한 간첩들이 광주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규명했고 상의자 2,600여 명의 부상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령부의 조직적 왜곡과 조작이 있었음을 밝혀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4년 활동의 성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초 발포 명령자와 헬기 사격 여부 등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고 기대를 모았던 5.18 청문회도 무산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외곽에서 안매장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뭐 찾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죠. 뭐 빨리 이런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다 한다면 더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조사위 활동 종료와 무관하게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광주 시민들은 이번 진상 결과 조사가 미흡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다른 조사를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지 표명도 되어야 될 것 같고요. 4년간의 활동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5.18 진상조사위원회. 엇갈린 평가 속에 조사위가 내놓은 성과와 과제를 발전시켜 나갈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